16살짜리를 6월달인가 상담한 적 있어. 유튜브 찍으면서. 근데 법당에 손을 대. 할아버지한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삿대질을 하는 거야. 어디 싸가지없이 얘기를 해. 이해해요? 정면으로 어린 놈이 어떻게 스물 몇 살, 서른 몇 살짜리한테 그냥 욕을 해.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느 순간 명예훼손에 무고죄 경찰 데리고 갈 테니까.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촬영을 꼭 하셔야 하는 그런 있어요. 내가 작년에 그 16살짜리를 6월달인가 상담한 적 있어. 유튜브 찍으면서 나는 내 간에는 자식 같고 그래서 약간의 신도 있지만 신도 있어서 그 집안 형편을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상황이 많았어요. 내가 빚이라도 내서 걔를 신고순 해주려고 그랬었어요. 솔직한 거 얘기해서. 근데 이 섣불리 내가 성격이 옛날 같으면 해줬겠지. 근데 신령에서는 자꾸 미루었었어. 그래서 내가 그러기 전에 신령에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걔를 신고대 주려고 이 선생님 저 선생님한테 내가 시주를 다녔었어. 그 한 인간을 이제 살리려고. 근데 이렇게 보고 법당에서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하고 비록간이에요. 자꾸 밀어라 밀어라 그래. 그래서 왜 그럴까 했어. 그 한날은 걔가 그때는 이제 학교 다닐 때니까 토요일 일요일 날은 우리 법당으로 왔었어요. 와가지고 걔를 이제 나이가 어리니까 여기 동네 몇 분 이제 보살님들이 이제 점을 봐달라 했는데 점은 이제 보기는 봤어. 근데 신 받기 전에는 잡신이 점을 봐도 진짜 100% 잘 봐. 우리보다도 잡신이 점을 보면. 근데 이제 걔를 판때기에 놓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는 신령에서 말씀하실 때는 지금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셨단 말이야. 작년 9월 달에 추석이 껴 있었나? 그러기 전에 우리 집에 이렇게 왔었잖아. 토요일 일요일마다.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저녁에 학교 간다고 집에를 가. 근데 얘가 그 집에 가서도 그 무슨 카페 같은 데가 있나 봐. 그런 점사를 본 거야. 점사를 보고 뭐하고 이제 그런 것도 냅뒀어. 이제 지금 이제 어리니까 호기심에 그러거나 말거나. 그런데 냅뒀는데 또 이제 우리 법당에 또 올 거 아니야. 그래서 근데 법당에 손을 대. 손을 댄다는 게. 자, 우리 법당에 보면 돈들이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 도벽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없으면 여기 대신판에 누구도 못 앉게. 앉아서 이것저것 하고 할아버지한테 우리도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삿대질을 하는 거야. 지는 이게 그냥 허상으로만 봤겠지. 그래도 애기니까 이제 모르니까 내가 경고장을 내렸어. 하지 말라고. 응? 그런데 한날은 어느 분이 오셨는데 저 애기한테 한번 보고 싶대. 우리 집에 이제 방문 상담인데 예약은 내가 잡아놓고 그 앉아서 여기서 보고 싶대서 할아버지 애기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니 이렇게 봐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앉으라 그랬어. 앉으랬는데 손님이 여기 앉았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제 문을 열고 잘 보나 못 보나 이렇게 왜 사람이라는 게 걱정이 되잖아. 어떻게 되든. 그래서 문을 열고 싹 이렇게 두르려고 하는데 딱 이 좌석에서 염소 탁 깨다니 이게 탁 이런 폼이야. 이런 폼이면서 신은 신 받는 게 아니고 그래도 나는 어떻게든 신을 받아서 몇십 년을 해왔던 사람이잖아. 어디 싸가지없이 얘기를 해. 다 좋아. 다 참았어. 잘 참았는데 9월달이 됐어. 어떻게 됐어? 그리고 9월달 되기 전 7월 한 말경에 우리가 협회에서 기도 가는 게 있어요. 문무대왕. 그래서 그때 우리 신딸이 막 그때 들어올 때 기도를 먼저 갔었어. 문무대왕을. 기도를 갔는데 거기서 기도를 해보라 그랬어. 근데 얘 머리에는 오만 잡생각이 있는 걸 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신딸은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그 무궁화꽃이 보여요. 그런 이제 나라신령 그런 얘기는 이제 넘어가고 얘한테는 뭐가 보이냐 우리 신딸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착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랬대. 얼마나 기가 막혀. 우리 신딸이 그랬대. 여기는 착한 사람이 아니니 그랬대.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왔어. 어떻게 됐든 왔어. 와갖고 이제 저기에서 지 학교 간다 해서 학교 갔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니야? 이제 한두 달이, 한 달 조금 보름이 흘렀어. 우리 신딸이 이제 신고 타고, 8월 달에 신고 타고, 이제 우리 신딸이 서초에 내 법당을 차렸는데, 한날은 전화가 왔더래. 우리 신딸한테. 뭐 누나 할머니가 울고 앉아 있다는 등, 뭐라는 등 막 그랬나 봐.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말에서부터 전화가 왔고, 이제 그 저기가 됐나 보지, 전화가. 뭐 어쩌냐 이제 둘이 간에 말이 왔다 갔다 했겠지. 그러니까 누나 어디에요? 그러니까 어디다? 그러니까 남부터미널? 서초에. 남부터미널 있지.
그쪽에서 오면은 거기서 전화를 해라 이제 이랬겠지. 우리 친딸이 누나 지금 갈게요 그래. 추석 이제 아전 무렵이야. 때가 13일인가 14일이야 음력으로. 그날 이제 미리 우리 추석이기 전에 우리 친딸이 그 삼각산에서 약수하면서 신을 받았기 때문에 인사를 가야 돼. 우리 작두 신엄마가 전화가 왔어. 야 뭐야 그래서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신딸 데리고 보면은 거 기도를 가자. 추석 저기 지났으니까 가자 그랬으니까 우리 신딸이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가. 근데 법당에서는 하시는 말씀이 자꾸 우리 신딸 집을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가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안 가고 말았어. 그때 이미 우리 신딸 집에 와 있었던 거야.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별나면 욕을 나를 다 한 거야. 내가 술 노상 술 처먹고 개를 떨고 다니고 법당에 손님 점도 또 못 보고 우리 신랑은 술 처먹고 칼을 들이대고 나를 죽인다고 했다고 그러고 가관치 않게 뭐 누나 신도 잘못 받았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고 걔를 내친 게 10월 3일인가 1일인가 뭐 하여튼간 이상가냐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우리 신엄마 작두 신엄마 오셨고 우리 신딸 왔고 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신애기 분이 계셔 그분 계셨고 이게 또 뭐랬냐 여기 성남에 라는 데가 있어. 그 사장한테 얘기를 해갖고 뭐 또 딴 선생님 연결해 거기에 또 말을 없는 말을 또 한 거야. 그 사장도 부른 거야. 내가 다 불렀을 거 아니야. 얘가 이 어린 놈이 말질을 하고 다닌 거를 100% 다 거짓말이고 어떻게 그렇게 소설을 만들어도 영화를 만들어도 그렇게 작품은 안 나와. 걔가 나한테 이제 돈 조금씩 벌어놓은 손님 보면 내가 불쌍하니까 준 돈이 있어. 그래갖고 그 돈 찾아서 30몇만 원이야 그 돈 주고 내가 보냈어. 보낼 때 뭐라는 줄 알아? 가겠습니다. 인사도 없는 애야. 저런 애를 안 받기 잘했지. 이제 이러면서 이제 세월이 흘렀을 거 아니에요? 1월 달에? 1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인가 내가 어디 기도를 갔다 오다가 이상하게 걔 꿈을 꾼 적이 있었어. 한 번. 꿈을 꿔서 홍천에 기도 갔다 오는 도중에 걔 할머니가 있어. 왜? 그 친할머니하고 전화통화가 되거든.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혹시 연락이 되시면 제가 왔다 갔다고 전해주라고 내가 이제 그 할머니한테 얘기를 하고 왔단 말이야. 전화통화로 우연찮게 또 할머니하고 통화하다가 1월달 통화하다가 얘기를 들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한테 이제 얘기를 했었지. 너 일산에 가는 무당집이니 내가 물어봤어. 어머 어떻게 하세요 걔 말투가 그래. 그래서 어디를 간대. 그러니 그랬더니 아 거기도 이제 안 가려고요 뭐 어쩌고 거기 있었던 사단을 얘기를 하는 거야 나한테. 그러냐? 그래 알았다 그랬더니 선생님 올라가도 돼요 이러고 해서 올라오라 그랬어. 내가 올라와서 그날 18일날 올라왔다. 걔가 1월 18일날 올라왔어요. 걔가 18일날 올라왔는데 잠시 잠깐 있다가 그러면 너 신고 날짜를 다시 잡자 너 이렇게 놨다가 했다 그랬어. 내가 그래갖고 내가 이미 달력에다가 2월 21일을 나는 먼저 체크를 해놨어 걔 오기 전에. 나 언제 했으면 좋겠니 하고 내가 달력에 체크를 하라고 했어. 그들이 그놈도 21일을 잡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새 달력이다. 이건 헌 달력이지 했어. 예. 자 이걸 펴봐라. 둘이 똑같았던 거야 날짜는. 나는 이미 걔가 그 날짜를 찝을 줄 알고 나는 체크를 해놓은 거고 걔는 또 그 날짜를 찝은 거고. 일산에 계시는 그 선생님 집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고 뭐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걔가 뭔가 그 금전에 이게 오해가 있어가지고 걔가 19일날 새벽부터 내려갔어. 우리 집에 자고 1월 19일날 내려갔을 때 예감이 이상해. 그런데 아무리 봐도 얘 말을 다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 절차가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내가. 그래서 그 일산에 계시는 분은 수소문에 걔가 먼저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분을 수소문해서 전화를 했었어. 전화를 해서 맨 처음에 안 받으시고 문자도 했는데 안 받으셔. 그러니까 나중에 조금 시간이 되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있다 전화통화가 돼 있었던 거야. 전화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먼저 말씀을 하신다 하더라고. 내가 이제 먼저 그런 부분을 얘기하니까 그럼 제가 먼저 죄송하지만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하세요. 그 경우가 있으신 분이니까 그 얘기를 했는데 가관이 아닌 거야 나에 대해서. 그 양반한테 점 보면서 똑같이 그러면 너 거기서 왜 나왔냐 그분이 물어봤을 거 아니야. 지가 나를 욕하고 지가 갔대는 거야. 나를 캔슬 났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인생 똑바로 살으라고 나한테. 그 다음에 걔가 나한테 1,000,000원을 맡겨놨는데 1,000,000원을 내가 안 줬다는 거야 지를. 그러면서 지가 또 1,000,000원짜리 굿을 띄워줬대. 걔 있을 때 우리 집 지금 신도들 있어? 걔 잡아 죽인다 할 거야 아마. 한 적이 없어. 그래서 내가 초에 작년 6월 달에 남구라는 데가 굿당 있어. 내가 이게 점사 쳐서 그 몇 분 이렇게 일하신 분들이 있어. 돈 조금 불쌍하니까 조금 금액을 받고 같이 가신 선생님들도 있어. 받고 내가 걔를 일당을
그냥 봐라 하고 가고 싶다 해서 그냥 왔는데 그냥 보낼 수 없잖아. 걔도 몸집이 있으니까 내가 15만원씩 줬어 돈을. 어? 그리고 한복도 세 벌을 맞춰줬고 한복 입고 싶다 해서 염주 사고 싶어 염주 사줘. 뭐 사고 싶다 뭐 사줘. 그리고 옷도 벗으면 우리 집에 이제 좀 있을 때 있잖아. 좀 장기간 학교 안 갈 때 있으면 옷도 벗어놓고 화장실에 틱틱 다 갖다 걸어놔. 그럼 내가 그 손빨래를 다 해. 근데 지가 내 옷을 빨았대. 밥도 지가 해서 나를 바쳤다는 거야. 우리 신랑이 양아치고 건달이고 툭하면 내가 돈 안 우리 신랑이 돈 안 준다고 나 때리고 점도 더럽게 못 본다 그러고 진짜 이거는 방송에 나가야 돼. 그 애가 이름 내가 얘기할게. 진짜 내가 이 취미로 올라서 내가 얘를 고소를 하려고 했어. 명예훼손 쪽으로. 그럼 고소하면 한 인생이 작살나겠지? 그거보다 내가 민필님을 부른 이유는 전 방송을 보시는 분이 애는 안 받아줬으면 하는 거야. 그런데 나 더 웃긴 거 얘기해줄까? 거기 일산에 다니면서 이게 뭐 손님들이 왔었나 봐. 카페에 저게. 그 손님들이 얘한테 이제 점을 봤을 거 아니에요. 사기를 친 거야 얘가. 이 그 일산에 계신 분이 나한테 보내준 거야 문자가. 자 얼굴 그 얘예요. 전 국민이 보세요. 내가 오직 하나 쓰면 내를 얘를 갖다가 정면으로 얘가 벌은 돈은 지 엄마가 닦았어. 나 같으면 아들이 이러면 얘가 그런 돈을 벌으면 어떻게든 모여서 신고 타는 데 써. 이 저기 카페에서 오신 양반들이 얘가 이제 불키라고 했대. 이 엄마까지 내가 공개를 해다 지금 참아요. 사진이 있지만 그 뭐 솔직히 모르겠어요. 헷갈리네요. 이제 그 사기 당한 분들이야. 초를 키는데 기도도 해준다는데 사진도 안 보여주시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눈 가리고 아옹입니다. 뭐 갑자기 증거가 나타나야 자기네도 이런 신당 같으면 믿는다 이거야.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촉값을 붙이라는데 촉값을 붙이고 못 드릴 것 같다니까 협박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대하고 욕설도 하시고 믿어야 하나요 이렇게 이게 블로그에 다 오른 거야. 진짜 없는 돈을 붙여드렸는데 다른 것도 못하고 드리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쓰지도 않고 존을 줬다는 거야. 3,40을 줬다는 거야. 응? 네 그걸 아시는지 아실 테죠. 사진이나 무슨 증거라도 확인 보여주었던가 그래야 자기가 믿겠다 이거야. 근데 신도 안 받은 앤데 그럼 법당이 있겠어? 그럼 사기지. 진짜 부들부들 떨립니다. 초 키는 것도 안 키는 건지 키는 건지 전화도 없대. 맨 처음에는 돈 붙이기 전에는 별 얘기를 다 한대요. 돈 붙이고 나면 돌변한대. 어린 놈이 어떻게 스물 몇 살 서른 몇 살짜리한테 그래. 야 인년아 이래가면서 점을 본다는 거야. 그런 돈을 버는 거를 얘 엄마는 잡아 쓰는 거야. 그 전에 얘 아들 취급 안 했어 그 엄마는. 얘가 돈 없을 때. 그럼 뭐야 지금도 나한테 그랬어. 여기 내가 경찰 데리고 그 홍천으로 간다 그랬어. 두 번 다시 점 안 친다 그랬어. 근데 지금 내 귀에 지 엄마가 몰래 점 볼 사람도 있으면 싫고 오고 싫고 가는 걸 나한테 얘기를 다 해. 이런 애를 신을 내려놓으면 뭐하겠어. 사기꾼밖에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들 이 선생님 전 선생님 집 다니면서 없는 말 있는 말 다 하고 다니는 애야. 이거 보시는 선생님들 얘한테 저기 하지 마시고 자 타이틀은 좋습니다. 16살 저 같은 사람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이걸 보고 반성을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들 조심하세요. 내가 어느 순간 명예훼손에 무고죄 경찰 데리고 갈 테니까 없는 말은 하지 마세요. 에? 나한테 1,000만 원 맺겠으면 당신 바로 와. 나는 누구 돈 떼어먹는 사람이 아니야. 없이 살지만 걔가 그렇게 벌어줬다면 나 이렇게 살지도 않아. 너무 억울한 거야. 그리고 우리 신랑이 보셨죠? 깡패야? 전혀요. 어디 싸가지 없는 소리하고 내가 점을 못 봐? 피디님 내가 점을 못 봐? 내가 허리 아프다 그래서 허리 치료까지 내가 해줬어. 10만 원씩 들여가면서. 절대로 이거 보신 분들은 얘를 현혹에 안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같은 피해자 그리고 일산에 계시는 선생님 피해자 같은 분이 안 계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얘가 뭔 점을 보든가 이 국민들이 봤을 때 그 기도는 절대 하지 마십시오. 어린 타켓은 있겠지만 잡신이 점을 보면 100% 잘 봅니다. 근데 뒷말이는 안 좋습니다. 이만까지 할게. 내가 너무 흥분했나 봐. 열이 받치니까.